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숙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거나 빠르게 행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생활하는 곳의 비상구나 대피 장소를 숙지하고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방향정의와 이동 훈련을 통해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평소 안내척 지도를 통해 건물의 구조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 장애 학생의 경우 비상시에 바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학생은 저시력 학생과 전맹 학생이 미리 짝을 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난 상황에는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양한 훈련과 대비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보조기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장애 학생이 업힐 수 있는 경우 업혀서 계단으로 이동하고 강직이 심한 학생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이 지원하도록 합니다. 조력자는 경사로 이동 시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걸음 속도가 다른 학생들이 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한 휠체어 등의 이동 도구나 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휠체어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전 대피 경사로를 알아두는 습관을 들입니다. 시각 경보기, 방향 정의 및 이동 훈련, 유니버셜 디자인의 시설, 안내 등 각 학생에게 필요한 시설 및 훈련을 사전에 준비하고 비상시 작동하는 방화문이 있다면 미리 경험하여 실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 빠르게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청각장애 학생은 119를 눌러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 또는 119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은 휴대폰의 스크린리더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평소에 이용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119 신고. 119 안심콜 앱에 미리 등록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외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원자, 교사 등과의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나 SNS 계정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피 중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의 경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고장과 질식의 위험이 큰 엘리베이터보단 비상구를 통해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버튼을 누른 후 가장 가까운 층에서 대피합니다.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활용해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불, 커튼 등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고 들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낮은 자세로 핸드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인지 능력이 낮은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경우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피합니다. 대피 시선부에 있는 사람은 벽을 두드리거나 큰 발소리, 소리 나는 도구 등으로 소리를 내어 학생들이 대피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낙하물에 대비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안전장비나 쿠션, 방석 등을 이용하여 낙하물 및 유리창 파편에 의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전맹 학생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대피로 붕괴 등 변화된 주변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한인 또는 저시력 학생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의 경우 주변의 옷가지나 천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에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옷에 불이 붙었다면 눈, 코, 입을 두 손으로 가리고 몸을 굴려서 빠르게 꺼야 합니다. 지진의 경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변 구조물의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엔 반드시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정인이 아니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호루라기 등의 도구로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구비된 피난의자와 같은 안전, 재난 대비 보조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단독 행동보다는 선생님을 비롯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안전 교육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